지우는 벌써 주거 지원 사업 하고 했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막 지원 받는 사업이나 금액이나 혹시 이런 거 또 더 있어요? 네, 지금 처음으로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이라고 이제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요.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아시잖아요. 애기 가졌을 때 이제 나라에서 포인트처럼 주는 카드가 아~ 그 카드로 약국 처방받은 약까지 산부인과랑 같이 결제하고 그 후에 애기 검사 진료비, 한의원 약값 같은 거 처방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고 맞아요.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이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민센터에서 도와줘요? 이불이나 이제 담요 아니면 거? 반찬 이런 거 아, 반찬도? 네 이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 아니요. 이유식? 네, 왜냐면 제 생계를 위한 반찬. 키우다 보니 본인 걸 못 챙기니까. 아, 맞네, 좋은. 네. 우리 서현이가 눈을 파짝파짝 빛내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 잘 만났어. 현정씨 그러면 서현이는? 제가 안산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는 임산부는 100원으로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오. 100원만 내면 어디든 거리가 어디든까지는 아니고 안산 내에서 집에서 병원, 산부인과 아니면 아. 보건소 이렇게 세 개만 갈 수 있어요. 아, 오, 좋다. 아니 근데 그런 지금 좋은 뭐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받아도 어때요? 뭐 빠듯해요? 아니면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받아도 힘들죠. 그죠? 힘들지. 많이 힘들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부모들은 각종 지원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발빠르게 SNS 정보를 통해서나 이제 같은 그룹핑을 통해서 찾아보아야 되는 또 책임이 있고 이제 사회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좀 더 잘 마련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법적으로 미성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일단 쉽지 않고 두 번째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기까지 생겼으니까 이제 얘까지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애를 두고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없으니까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하는 순간 또 지원 제도가 많이 끊기는 것도 아.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일 속상한 게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학업을 중단하면은 사회 나왔을 때도 아이가 좀 컸을 때도 뭔가 취업을 할 때 그게 또 없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좀 쉽진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 저 지우가 굉장히 똘똘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고.